불금의 국악 라디오 버스킹 버스퀴즈. 아 오늘 뭐죠?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 약간 오늘 반칙 같은데. 자 라디오 버스킹과 버스퀸이 최초로 동반 출연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가 입동이라 이제 막 겨울이 시작이 됐지만 이분들의 시간은 봄입니다. 봄. 저 집마당에는 뽑아도 뽑아도 계속 나는 잡초가 있지만 그 마당에서 보는 아름다운 노을처럼 함께 늙어가기로 언약한 신혼부부 당연주자 조한민씨와 소리꾼 김난희씨가 오늘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 최초로 부부가 함께 출격합니다. 뿌뿌뿌. 자 여러분들의 응원과 추임새 그리고 궁금한 점들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콩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채널 GUGAK FM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오늘 얼마나 깨를 볶을지 정말 깨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자 오늘의 라디오 버스킹 조한민씨 그리고 버스퀸 김난희씨 명금이라 대치타 하랍신다. 자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타악연주자 조한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리꾼 김난입니다. 목소리 뭐야? 난이 씨 내가 네, 아는 목소리가 평상, 아니잖아. 평상시대로 하시죠. 평상시대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꾼 김난입니다. 와 네. 환영합니다. 두 분이 동반 출연한 거는 처음입니까? 뭐든 간에. 네 라디오도 처음. 아, 최초. 그래요? 네. 공연장도? 공연장은 최초는 아닌데 네. 네, 이렇게 뭔가 각자의 이름을 걸고 같이 방송에 출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저희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 코너도 부부가 출연한 것도 최초. 아. 두 분이 출연한 것도 최초예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오늘 기대가 큽니다. 네. 두 분의 어떤 부부의 조화 아. 예, 음악으로 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진행해 주세요. 네네 오늘 저희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 첫 곡은 저희 부부가 같이 비나리를 준비했어요. 네. 저희 신랑이 또 비나리 소개 또 자세히 해주시죠. 네 그 비나리는 원래 걸리패들이 이제 고사를 지낼 때 하는 노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아, 연말을 맞이해서 예. 네, 또 청취자분들이 또 내년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어허. 아픈 데 없으시고 예. 또 수험생들 또 예. 수능 잘 보시라고 비나리를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아 좋아요. 네, 원래 목소리가 굉장히 하이톤이거든요. 지금 긴장을 해가지고 긴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한민 씨. 목소리가 네, 가라앉았어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저기 방송이 뭐 이렇게 어색해서 네. 지금 약간 뭐랄까 위축이 된 건가요? 아니면은 아내가 무서워서 위축이 된 건가요? 일단 제 아내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아내가 원래 선생님이었어요. 아 좋다. 네. 아 맞다 맞다. 네, 알지. 결혼하기 전에 선생님이었어요. 예, 이그 비밀을 예. 눌설하지 마시고요. 네. 네. 그 예, 선생님 옆에서 노래하려니까 예. 좀 떨리네요. 예, 좀 제가 팔불출 같을 수 있겠지만 아, 네. 저희 남편이 2020년 20회 네. 예산 전국 사물놀이 경연대회 비나리 어. 금상 수상자. 네. 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랑하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렇지, 그렇지. 네, 네. 자 그럼 그래서, 풀어가야죠. 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첫 곡 비나리 오!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가자, 가자. 자시 화염풍 돌아들고 이시 한양의 등극시 삼각산기 봉하고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 둘러 대궐 짓고 대궐 앞에는 육조로다.
영문 학악산의 각도가 급을 마련할지 방심리 청동이오 동구 만리백호로다 종남산한 산대구 화천 관악산화 산이 비쳐 동작강 수금없고 한강수 둘러싸니 여천지 무궁이라 원하는 금연찬데 자일은 사바세계 남서는 다 부주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각대기 각가정 원할력이 오신 분들 몸살 없을 소냐 몸종살 불고 가자 직성쌀 살을 풀어서 거리쌀 원근이 별쌀은 부모 돌아가 몽상쌀 몽상 입은 이거 상쌀 거상버섯 달쌍이라 장인 삼촌복채쌀 동네방네는 불란쌀 이웃지간의 쌀쌀이요 도적단대는 실물쌀 흙을 달아 도살인데 돌다르면은 석쌀이라 산나무 목신쌀 죽은 나무는 동토쌀이라 산에 올라 산신쌀 들로 내리니 들롱쌀 물로 내려 용왕쌀이요 바깥마당에 벼락쌀 앞마당에 회룡쌀이라 지붕 마루는 용충쌀 혼인대 사주 땅쌀이요 마루대청의 성주님쌀 건너방에는 근홍쌀 안방을 접어드니 이벽 저벽에 벽파쌀 내외지간에 공방쌀 애기 난데 삼신쌀 횟대 밑에는 넝마쌀 거리거리 선앙쌀 무대기 무대기 선앙쌀 만경 장파 뜬 선앙을 무지개 빨로 휘어다가 원강의 소멸은이 건국 엄명이 대가정의 만사가 되기라고 백사는 여의라고 밤과 뜻과 잡순대로 소원 성취 바르니라 상봉길경에 불복만 채로 담만 제수야 에헤헤 사실지라도 느려서 사대만 사십소 되면 온물 말라 물 부른 상극인디 월사석경 고명하소 옥쟁반 금쟁반 순금쟁반에 진주를 굴린 듯 얼음 후에도 백로 갔소 동나무 상상하지 같이 잘 사실제 본국원명이 대가중 천금 같은 아들 따님 성명 삼자로 저 달만 그린 듯이 달와야 에헤헤 사실지라도 느려서 사대만 사십소잖아 해 사느니 짧은 명은 니서 주고 긴 명은 사려 담아서 무쇠 목숨에 돌끈 달아 백세 장수를 누려 살지 명일랑은 주시려거든 옛날 옛적 삼천갑자 동방사건 기나 Okay.
반란 관제 구설 우한 질병 잡귀 잡신 일체 액살 휘몰하다가 금일정성의 대를 바쳐 조헌 순풍이 불거든 월미도 앞강에 소멸을 갑시다 염창 삼재 부리며 덩기 좋아 의주 압록강에다 덩기도 두두두둥 실도 나려 버렸습니다 나해 받으십시오. 와, 아, 너무 보기 좋다. 부부가 들려주는 비나리. 아, 너무 좋다. 와, 쉴 수 없습니다. 지금 또 소통해야죠. 네, 나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연습할 때까지만 해도 네. 저를 배려하겠다고 자기가 네. 좀 높게 하겠다고 아, 그래놓고서. 네. 제 청으로 잡고 하신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청으로 아. 딱 잡고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야무지게 배웠어요. 네. 원래 네, 노래는 야 부부 관계에서 사재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데 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그러게요. 차 타고 이제 올 때만 해도 이제 좀 잘 맞게 했는데. 에. 또 내니까 또 그러네요. 아 근데 좋았어. 편하게 네. 좋았어. 아니 근데 제가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아유 자기 키대로 해라. 어차피 나는 같이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니라고. 제가 높이겠다고. 네, 높이겠다고. 말만. 예. 본청 재청으로 딱 예. 페이크죠 페이크. 확실히 한민 씨가 빛나긴 했어.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누구냐고 지금 막 들어옵니다. 예. 난리가 지금. 났어요. 문자 좀 아, 소개해 네. 주세요. 지금 5982님이 네. 지금 라디오 들었는데 저 소리꾼 누구예요? 그니까 남자요. 여자는 아니죠. 여자는 관심 아. 없죠 지금. 난이 씨 너무 익숙하니까. 아, 예. 너무 잘하신다. 소리가 아주 따숩고 훈훈하니 마음이 편해지는 목소리네요. 아.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오, 네. 9573님 문자 읽어주시죠. 네. 9573님 와 장구 소리 끝내주네요. 오. 근데 목소리는 더 좋으시네요. 오. 감사합니다. 김난희 씨 남편 자랑 할 만하다잉. 아. 네. 그리고 또 4830님이 네. 부부 케미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얼씨구 김난희 씨 남편 잘생겼어요. 얼굴 보시는구나.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니라고 네, 못하지. 네, 선물 하나 네. 드리시죠. 네. 그러면 5982님 그리고 4830님 커피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어 그리고 2476님이 네. 혹시 집에서도 같이 소리하고 그러시나요? 라고 아. 문자 주셨어요. 답변 주시죠. 네, 네. 네. 집에서 같이 어쨌든 소리하면 제가 북도 치고 네. 레슨도 한 번씩 받고 어. 그러거든요. 아, 지금도 레슨을 받아요? 네네네네. 아, 좋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뭐요? 그럼 예. 아니, 받고 있어요. 사실이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네, 아니 이제 예전에는 정말 네. 어쨌든 레슨 후배와 레슨 네. 받는 레슨생과 선생님의 관계였기 때문에 네. 정말 성실하게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네. 그리고 딱 한 시간씩 이렇게 레슨을 받았는데 지금은 자기 필요할 때 여보 잠깐 와봐. 잠깐만 나 이거 음 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뭐 이런 레슨 정도입니다. 옆에서 네. 노래하면 지적 지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짜증나지. 아, 아, 트라우마가 좀 생겼어요.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맞아요. 뭐 이런 거잖아. 아, 근데 그것도 사랑이지. 그것도 사랑이에요. 6582님께서 난이 씨
아, 밭에 올 때는 화장을 좀 잘 안 하시던데 오늘은 되게 볼터치로 예쁘십니다. 예, 오늘 좀 부끄러워서 제가 남편이랑 같이 동행을 하려니까 조금 부끄러워서 얼굴이 좀 빨개진 거예요. 아, 자연 볼터치. 예, 자연 볼터치. 더 긴장이 됩니까? 5682님도 나니 씨가 더 긴장한 것 같다고. 아니 사실 혼자 왔을 때는 제 집처럼 편안했거든요. 그랬죠. 예, 그랬는데 남편이랑 오니까 뭔가 저도 덩달아서 그래. 예, 긴장이 돼요 지금. 3832님께서 한민 씨 아내 자랑 한번 해주세요. 아내 자랑. 아. 네. 일단 김나니 씨는 청소를 매우 잘합니다. 아, 최고네요. 청소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최고입니다, 최고. 기가 막힙니다. 상대적으로 한민 씨는 저는 설거지를 잘하고요. 아, 최고네. 전 요리와 설거지 담당이고, 네. 이쪽은 이제 안방과 거실 담당. 빨래와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리를 담당하신다고요? 제가 한 자취를 15년 넘게 하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예. 그 전에는 요리를 할 줄 몰랐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양평에 살다 보니까. 네. 배달도 안 되고, 그렇죠. 아, 네. 매번 또 밖에서 사 먹는 너무 비싸고, 그렇죠. 네. 요리를 좀 도전을 하기 시작해서 웬만한 네, 요리는 다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손도 빠르고 사실 레시피 없이 그냥 자기 필링대로 감각대로 네, 하는데 너무 맛있게 잘한다. 안 그래도 나니 씨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남편 자랑을 하더라고. 요리를 잘한다고. 잘했네, 잘했어. 팔불출이네요. 여기저기 팔불출이야 네, 지금 김나니 씨.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오늘 김나니 씨야 소리 잘하는 거 다 알고 있고 한민 씨의 이 목소리가 진짜 구수하고 깊다. 오늘 감사합니다. 어떤 한민 씨의 재발견이에요 오늘. 자, 두 번째 곡도 기대가 됩니다. 네, 팔불출 김나니가 네. 네, 다음 곡 준비해봤는데요. 네, 네, 네. 네, 사실 이제 버스킹, 버스퀸이니까 네. 각자의 또 소중한 팬분들을 배려해서 솔로곡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어허. 네, 제가 또 독도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독도를 주제로 한 홀로 아리랑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오. 노랫말 중에서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이 전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그 가사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서 새롭게 네. 해석을 해본 곡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 외롭지만 인생 사는 당신 아 뭐라고요? 뭐라고요? 꼬였네요. 김난이도 꼬일 때가 있어. 김난이도 꼬일 때가 있다니까 너무나, 지금 인생은 혼자가 아니다. 네. 내가 부부 동반 출연해 봐서 알잖아요. 그렇지. 저 마음을 내가 너무 그렇지. 잘 알아. 네. 네. 저는 요즘 외롭지 않지만 혹시 외로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가 아니다라는 네. 예. 메시지 그 메시지를 네.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홀로 아리랑 라이브입니다. 예. <Yeah. 웃음> 홀로 아리랑 들려 드리겠습니다. 네. 저 멀리 동해 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보기 좋다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역시 네. 김나희 씨의 홀로 아리랑 라이브로 듣고 왔는데 홀로 아리랑 참 잘해. 잘해. 소통해 주십시오. 네, 문자. 네. 6591님이 보이는 라디오 보고 있는데 아내가 노래하는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남편. 멋있네요. 두 분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좀 닮은 것 같아요. 어? 그래. 그런가? 어떤 기운이 좀 닮은 것 같아요. 어, 닮았나요? 느낌이 약간 오. 비슷한 느낌. 외형이 닮았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남편도 쌍꺼풀이 속쌍꺼풀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눈매가 닮았다는 얘기는 그러네.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화장 안 하면 더 닮았습니다. 아, 그리고 네. 4865님 문자도 있는데요. 네, 남편 조한민 말고 예술가 조한민 씨, 소리꾼 김나니 씨의 노래 어떻게 들으셨나요? 너무 무서운 문자네요. 너무,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데 제가 진짜... 저희 와이프 노래할 때 제일 많이 느끼는 장점이 네. 약간 풍경을 보이게 해주는 사람 같아서 아~ 네. 노래, 노래로 네. 연상하게 만든다. 네네네. 그 능력이 아,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아, 부분을 자 나니 씨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래. 볼터치가 점점 더 빨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노래를 한민 씨가 듣고 있는데요. 흐뭇하게. 진짜 눈에서 꿀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 네. 끝나고 나서 물개 박수 막 저희가 아무래도 아직 신혼이다 보니까 예.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986 하나님 문자도 있네요. 네, 986 하나님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크, 너무 좋네요. 내일이 주말이라 여행 가고 싶어요. 두 분도 종종 같이 여행을 다니시나요? 라고 아, 저희 신혼여행 갔다 온 이후로 한 번도 아. 네, 그냥 당일로도 여행을 한 번도 못 갔어요. 둘 다 너무 바빠서 네, 각자 스케줄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다 일정이 끝나고 나면 저 완창을 딱 끝내고 나면 12월에 네. 같이 이제 한번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가할 때 네. 12월에 8724님께서 네. 결혼해서 좋은 점 하나씩만 말씀해달래요. 와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왜 한민 씨 그렇게 깊은 한숨을 보심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많아서 그렇죠. 너무 그렇죠. 많아서. 이게 장단이 확실해가지고요. 아 단이 있으니까. 아, 단도 있죠. 일단 장만 들어볼게요. 아, 단은 오늘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장은 뭡니까? 저 8724님 개인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점. 장점은 일단 너무 편안해진 거. 마음이 네, 마음이 너무 편안해진 거 그리고 안정을 찾았다. 네, 완전한 내 편이 생기는 거. 아. 네. 그런 게 맞아, 진짜 맞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아니, 나니 씨도 얘기해 줘, 장점. 아, 장점. 아니, 근데 저도 되게 비슷해요. 저는 네. 저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친한 친구가 생긴 기분이에요. 그래서 일상도 공유하고 제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해 주면서 네. 이렇게 뭔가 제 편이 생겼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 나니 씨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노라면 그 조아민 씨가 굉장히 네. 공감 능력이 뛰어나시더라고. 완전 F예요. 아. F, 예, 아. F. 그래서 아마 T인 상화 씨는 이해를 못할 거예요. 예, 예. 사실 T가 뭐고 F가 뭔지도 사실 이분은 잘 모르세요. 제가 이번에 네. 대만 공연을 상화 씨와 같이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 갔다 왔죠. 예, 저희가 네. 5박 6일 긴 일정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계속 강요를 했어요. 네. 이거 꼭 하셔야 된다. MBTI 아셔야 된다. 아, 예. 그래서 하셨어요. 오. 여러분 아니, 최초로 본인 스마트폰을 아, 그래요? 예. 본인 걸 쓱 내밀더라고요. 빨리 당장 하라고. 오빠, 예. 이거 5분이면 끝나거든. 빨리 해. 그래서 나 하기 싫어 그랬는데 해.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이제 했죠. 그래서, 나이 씨 예. 너무 고마워요. 예. 왜냐면 예. 저희가 진행할 때 그렇죠. 게스트들이 막 MBTI 얘기하는데 예. 그거 나왔다면 상화 씨는 계속 대본만 봐. 네, 혼자 극적극적 하고 혼자 극적극적. 예. 이러면서 최초 야. 공개해 주시죠. 이상화 씨 MBTI 뭐였더라? 예? I, IS, TJ, TJ라 그랬어. 완전 아, S세요? 예. IS, 그렇다고, 예. 그렇다고. TJ,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P 아니고 J, 그렇더라고. 네. 근데 그리고? 뭐 이렇게 당신은 이걸 쭉 이제 해설, 예. 근데 맞더라고요. 예. 어쨌든 네 T이신 상화 씨는 이해를. 내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아 근데 네. 지금 6790님께서 네. 궁금해서 못 참겠다고 단점도 얘기해 달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단점이요. 예. 그러니까 단점이라고 지금 제일 갑자기 생각 드는 거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아. 그래도 중요한 사람이고 저도 중요한 사람인데 그 부분을 이제 이 지금은 돼요. 어느 정도 나 지금 혼자 있고 싶어 라든지 얘기를 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좀 힘들었어요. 예. 혼자 있고 싶은데 계속 같이 있어야 되니까. 아. 그건 단점이라기보단 당연한 상황인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대만 5박 6일로 다녀오셨잖아요. 와이프가. 에, 맞아요. 자유 남편이었죠. 너무 좋았죠? 얼마나 슬펐어요. 아 그러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자. 그 신명을 마음에 담고 다음 곡 이어갑니다. 너무 좋죠. 네, 네 다음 곡 소개해 주시죠. 네. 네. 네, 네, 다음 곡은 경기 도당꽃이라는 도당꽃 하지 마요. 아, 경기 도당꽃을 네, 준비했습니다. 너무 신났어, 신났어. 아, 경기 도당꽃은 이제 서울을 비롯한 네 수원 인천 등지에서 마을의 풍년과 평화를 기원하는 목적으로 네. 행했던 굿을 말하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제가 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학습했던 것들 예. 그리고 밖에 나와서 활동하면서 공부했던 것들을 좀 가락들을 모아 모아서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취임새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아
이루구나. 집터를 접으시니 천인은 천하 마련 지왕씨 지하 마련 28 땅을 마련 씨 눈에서 그냥 꿀이 떨어지네. 그러니까 와 제 손에서 꿀이 떨어졌어요. 긴장이 긴장돼가지고. 아유. 5887님 난이 씨 예. 남편 멋있죠. 또 반하셨겠네요. 지금. 아 예, 뭐 매일 매일 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야. 문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6734님 어머 심쿵 연주하다가 목소리 딱 나오는데 와 이런 말 좀 그런가요? 섹시하십니다. 너무, 아 섹시해 진짜 너무 맞아. 너무 멋있습니다. 오. 공연 안 하세요? 라고 네 문자 해주셨습니다. 어제도 하고 왔죠? 네 어제 공연 안 가요 계속. 네, 7901님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7901님 야 숨은 보석이네요. 장구장단 하나로도 꽉 차네요. 공연하시면 보러 가고 싶어요. 공연 있으면 꼭 홍보하러 오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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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장구 소리 들으면서 막 쫓아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추임새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쉴 것 같아. 추임새 네.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아 너무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두 분의 콜라보 무대가 진짜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진짜. 맞습니다. 아 사실 저희도 이제 이렇게 방송을 둘이 같이 버스킹을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이기도 하고 해서 좀 어색하긴 한데 굉장히 또 즐거운 시간 또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되게 이제 편안해 보이세요 두 분 다. 조금 네. 한민 씨 네. 아내를 꽃에 비유한다면 어떤 꽃일 것 같습니까?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 왜죠? 해바라기는 약간 항상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난이가 지금 하고 있는 음악이라든지 예? 삶의 태도라든지 예. 같은 게 항상 울고픈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옆에서 네,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난이 씨가 다음 곡 준비하셨죠? 네, 제가 지금 저 혼자 저 너무 다음, 진지한 것 같은데 다음 번에는 혼자 나오고 싶어. 아니야 이 콜라보 좋아. 저 이제 우리 남편은 내 아내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 수많은 꽃 중에 해바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곳을 바라볼 어떤 우직함 그리고 또 나만 바라봐주는 어떤 그런 멋진 모습 네. 그런 거에 대한 답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답가로 네. 꽃이 피었네 꽃타령 이렇게 꽃을 주제로 한 두 곡을 엮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또 오늘 너무 닭살을 떨고 가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또 여러분들에게도 늘 꽃길만 걸으시기를 네. 바라는 마음으로 네. 네,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입니다. 네.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건넌 마을 힘선 달래 큰 애기 얼굴 홍도와 변해 사주 딴자 받았다고 문박출에 반한다니 우리 김나니 씨의 꽃이 피었네 꽃하려 듣고 왔죠. 예! 자 지금까지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 타악 연주자 조한민 씨 그리고 소리꾼 김나니 씨의 부부 합동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아니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아, 이 두 분의 조합이 너무 좋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부 합동 공연을 열 생각은 없느냐? 아. 없어요. 네. 아 오늘 나와서 확실해지신 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나니 씨의 의견입니다. 네, 네 이건 저의 의견. 네. 자 한민 씨는 어떻습니까? 자 쳐다보지 마십시오. 네, 네. 둘이 네. 아이 컨택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의 생각만 얘기하십시오. 아 저는 사실 소리북 너무 잘 치고 싶어가지고, 네 와이프 완창하면 소리북 꼭 쳐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완창하잖아요. 네, 근데 아직 제가 좀 부족해가지고 아직 완창을 칠 부부는 아니지 않나. 아, 그러니까 타악 네. 연주자인데, 네네네. 이게 우리가 그 연주할 때 타악이랑
소리 북은 또 아, 다른 영역이잖아요. 다른 거. 맞아요. 네. 아니 난희 씨. 네. 좀 기회를 주죠. 왜 그랬습니까? 네, 다시 한번 심각하게 예, 깊이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숙고를 해보고. 네. 네. 아니 단가라도 치고 들어가라고 아, 해도 그건 모욕이지. 그럴 바에는 안 치는 게 낫지. 않나? 아, 그러니까 아, 자존심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잠깐만요. 아. 그럼 완창이 네. 언제입니까? 12월 14일 도남은 국악당에서 2시에. 어, 2시에. 완창. 네, 네 완창. 흥보가 문제 흥보가 완창을 네 하게 됐습니다. 아, 많은 분들 관심 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완창을 친다 네. 한민 씨, 네, 그럼 네. 어떤 대목이 일단 자신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뭐 제비 도전기 이런. 아, 그거 어려운데. 네. 어렵지. 왜냐면 흥보가 1부 거의 반 넘게 소리를 다 배웠기 때문에. 아, 1부는 네. 제가 잘 칠 수 있는데 기회를 네. 안 주더라고. 기회를. 잠깐만, 그럼 이번에 완창 고수는 지금 정해진 거예요? 아직 네 어? 정하지 못해요. 아직 기회가 있네요. 기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아직 열려 있습니다. 아 열려 있네. 네. 네. 왜 내수로 시장을 돌리십시오. 네. 12월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시간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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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 코너 최초로 부부가 함께 나오셨어요. 오늘 어떠셨는지 한 분씩 소감 좀 그래요. 얘기해 주세요. 한민 씨 먼저 하세요. 또 저요? 부부 인증한다 네, 또. 네. 아, 한민 씨부터. 네. 예. 저는 어쨌든 되게 국악 방송을 즐겨 듣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감사합니다. 저도 저희 선생님이 요 디프로인. 노래가 좋다. 아 민항 씨, 네, 박민항 씨, 저희 선생님이요. 네. 요 프로부터 이제 쭉 듣습니다. 네네. 어허. 네네네. 그래서 왜 나를 안 불러주나. 아하. 민항 씨, 민항 씨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바트 여기 상사디. 바트. 아, 네. 자 옹골 상사디안 한번 나가봤죠. 아, 전주에서. 네네, 전주에서. 네 전주에서. 바토의 상사디아를 되게 좋아하고 네. 되게 선생님들 팬이었는데 네, 또 나오게 돼서 영광스럽고 또 와이프랑 또 같이 나오게 돼서 되게 뜻깊은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아주 스윗한 모습이었고 깊은 소리 들려주셨어요. 네, 네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또 네. 이상화 씨를 대신해서 네. 맞아요. 저희가 진행을 또 하게 되는데 맞아요. 오늘 크게 반성하고 왜 네. 좋았다니까. 아, 왜냐면 아무래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동반 출연이다 보니까 에이. 너무 사실 제가 더 긴장을 해가지고 그 마음을 오늘, 너무 잘 알아요. 네,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다음 진행 때는 또 매끄러운 진행 실력을 네. 뽐내면서 이상화 씨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새어나오는 웃음은 제가 막을 수가 없네요. 네, 네, 네. 왜 이렇게 웃음이 새어나오지? 앞으로도 저희 네, 타악 연주자 조한민 네. 씨 그리고 또 저 소리꾼 김난이의 네. 행보, 네 각자의 행보 또 따로 또 같이 하는 행보들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 앞으로의 활동 저희들이 또 응원하겠고요. 두 분 보내드리면서. 네. 저희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씨는 2주간 캐나다 가시죠. 잘 다녀오세요. 땡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은 파트 시대. 파트의 상사대입니다. 다음 주에 봬요.